네, GT 엔진 튜토리얼 2단계. GT 엔진 튜토리얼 2단계를 하겠습니다. 2단계, 정확한 값을 검색하기. 이제 GT 엔진을 가진 자습서가 열렸으므로 다음 단계로 진행합시다. 이창 아래 체력, XX라고 써진 글자를 보십시오. 체력 100이라고 써 있죠. 나를 치세요를 클릭할 때마다 체력이 감소됩니다. 그러네요. 96 감소가 되는 거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값을 1000으로 바꾸는 게 목표라고 하죠. 저 게임으로 비유하면은 내 체력이 화면에 보이고 내 체력이 화면에 보이고 이 버튼을 누른 거는 상대방 적한테 맞은 효과를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에 말하자면 정확한 값을 찾는 방법인데 그것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먼저 값 유형이 최소 2바이트 또는 4바이트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값 유형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이 value 타입을 말하는 겁니다. 이 value 타입. 그리고 2바이트 또는 4바이트로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라고 하는 거죠. 2바이트, 4바이트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대부분 4바이트가 많을 거예요. 4바이트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1바이트도 물론 작동을 하는데 값을 찾고 바꾸려고 할때 문제를 해결하는데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뭐냐, 주로 4바이트나 2바이트가 많이 쓰인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뒤에 바이트가 0이면 8바이트로 작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배팅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일 이중 다른 검색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값을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값 유형이 올바르게 설정되면 검색 유형이 정확한 값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소라는 개념도 나중에 알아볼 건데, 그맨 주소에 가장 낮은 자릿수가 0이면 8바이트로 작동을 할 거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스캔 값을 정확한 값. 영어로는 exact value죠. 정확한 값. 이걸로 스캔 타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 라는 거죠. 자, 정확한 값으로 설정되는지 보고 값 상자에 있는 체력 숫자를 입력하고 처음 검색을 클릭하세요. 체력이 44죠, 지금. 그래서 위에는 값 상자에 44를 입력하고 처음 스캔, first scan 하면 되는 겁니다. first scan. 처음 스캔을 하면 되는 겁니다. 왼쪽에 값들이 많이 떴습니다. 값들이 많이 떴는데요. 매우 느린 PC를 사용하는 경우 잠시 후에 검색이 수행되고 결과는 왼쪽에 목록에 나타납니다. 한개 이상의 주소를 찾았다면 어떤 주소가 확실한 것인지 모릅니다. 나를 치세요를 클릭하세요. 값 상자에 새로운 체력 값을 입력하고 다음 검색을 클릭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뭘 하는 거냐? 체력 44라고 되어 있는데 체력이 44라고 되어 있는데 컴퓨터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각 메모리마다 주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체력 44라고 돼 있으면 이 44가 어느 주소, 메모리 어느 주소에 들어있을 텐데, 체력 44라는 녀석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찾는 작업인 거예요. 스캔이죠, 스캔. 그래서, 아파트 단지라고 치면은 아파트 단지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각각 다 방문을 해서 그 안에 값이 44인 녀석이 있는지를 다 찾아본 작업이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44인 녀석의 주소들을 왼쪽 목록에다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어드레스라고 있는 것이 목록이고, 이거는 16진수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냥 주소가 이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found 38에서 38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걸러내야 되죠. 걸러내야 되고, 나를 치세요를 누르면 값이 바뀝니다. 지금 37, 32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바뀐 값으로 입력을 하고 넥스트 스캔하면은 다시 한번 이 44라고 검색된 목록 중에서 다시 한번 찾아가는 거죠. 30시 32로 되어 있는 녀석들이 있냐? 그래서 넥스트 스캔을 하니까 3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44로 되어 있는 녀석들이 목록이 많이 나와 있었죠, 목록에. 그중에 체력에 해당하는 녀석이 어느 녀석인지 모르니까 나를 치세요를 눌러서 값을 바꾼 거죠. 그래서 44로 되어 있는 녀석 중에서 나를 치세요를 눌렀을 때 값이 지금 24나 이렇게 바뀌었을 텐데,
그 목록 중에서 24로 바뀐 녀석이 있다면은 이 체력에 해당하는 녀석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만약 지금 검색을 해서 또한 개가 안 나오고 여러 개 나왔다면 나를 치세를 누르고 바뀐 값 21을 또 검색하고 이러면 된다는 것이죠. 넥스 스캔. 그래서 목록 중에서 다시 재검색을 한다. 결과는 재검색이죠. 반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의 주소가 출력될 때까지 왼쪽에 목록의 주소를 더블 클릭하면 하단의 목록에 주소가 불쑥 생기고 현재 값을 표시할 거라고 합니다. 값을 더블 클릭하고 1000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더블 클릭하면 여기 아래 있죠? 목록에 생겼고요. 이거를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거나 누르면 여기 바꿀 수 있네요. 그쵸? 여기 밸류 여기 있죠? 이거를 바꿀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 밸류 부분에 지금 마우스 있는데 보이죠? 밸류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0을 입력을 하면 1000 말고 그냥 2000을 입력해 보면 체력이 2000으로 바뀐 겁니다. 게임으로 치면은 게임에서 체력이 2000으로 바뀐 거죠. 물론 지금 여기는 그대로 20이라고 나 있을 텐데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아직 출력을 갱신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치세요 누르면 1000 이상으로 이렇게 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2단계를 클리어 한 겁니다. 클리어.